이 사람 얘기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 나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에요. 선배예요. 아, 선배. 예. 예. 저보다 몇 년 위죠. 네, 선배님 왜 이러시죠? 지금? 옛날에 총기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지고 노용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환 씨. 예. 뭐 옛날 얘기만 하면 좀 웃기지만 제가 이제 재수 안 하면 77이었는데 재수해서 78로 들어가서 예. 또 학교를 잠시 안 다니다 다녀서 79랑 다니다가 또 뭐 예. 하여튼 좀 학교를 험난하게 다녔는데 예. 그 시절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나 형이라고 부르던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해찬이 형, 신범이 형이야. 거기 영달이 형도 가끔 붙어. 그게 바로 이해찬, 이신범, 장영달이야. 예. 장영달은 국민대였고 이해찬, 이신범이 이제 서울대였는데 예. 이 운동권이라는 것도 예. 일단 공개조직, 학생회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전두환 때부터고 그 전에는 다 언더였다. 언더죠. 언더. 아주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막 떠돌아. 예. 아? 전설이 해찬이 형이 뭐 이제 나중에 광장이라고 이제 서점 열고 뭐 예. 등등 세종문화회관 뒤에 또 민중설이 마실 예, 거야 예, 그럼요. 아, 그리고 논장 있고 예, 논장. 아, 뭐 옛날 얘기하네 하여튼 예. 근데 전설적인 선배들이 있어 그런데 연대 쪽에는 그보다 조금 지나서 김명환이라고 하는 정말 누구나 얘기하는 놀라운 운동권 사람이 있는데 치대야 근데 이 사람이 시집을 그냥 막 쏟아내 김영환 씨가 낸 시집이. 그러니까 보통 시집이란 게 일생에 뭐 다섯 권도 내고 뭐 일곱 권도 내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수십 권 계속 써대는 거야.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한 일곱, 여덟 명이 한 그룹인데 그 중에 한 놈이 연대 치대를 다닌 거야. 예. 그러니까 알죠. 예.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근데 세월 흘러서 김대중이 집권하고 빠바바바바바박 해갖고 이제 과기부 장관까지 김영환 씨가 잘 된 걸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전으로는 뭐 이제 방송이나 이래저래 알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됐는데, 또 김영환 씨 부인하고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좀 본 사이거든요. 그 부인이 좀 유명한 사람이야. 예. 운동권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연고 때문에 했는데 사람이 엄청 스윗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정말 그래서 순대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대국집을 정말 많이 다녔어. 그 가는 집이 한 군데 있어. 그러면서 인생살이 얘기도 하고 뭐 등등인데 이제 이재명 지사 건으로 삐끄러지는데 나는 이재명 지사랑 뭐 친하거나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열혈 지지자란 말이에요. 그 열혈 지지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똑똑한 사람이 두 번밖에 없었어. 맞아요. 박정희하고 김대중이야. 박정희가 들어가 똑똑한 아, 게. 똑똑한 사람이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야. 뭘 똑똑해요. 예. 어쨌든, 예. 똑똑하다는 거는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똑똑함을 가져서 한 시대를 설계해서 다음 단계로 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 외의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근데 똑똑한 사람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이제 난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허물이 있던 그 사람이 뭐 여자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거 아무 관심 없거든. 예. 그 여자 문제도 가짜였지만 예. 돈을 먹었건 또 나 관심 없었거든. 예. 아, 그러니까 나에게 발견된 존재로 이재명이었어. 왜냐하면 그가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을 얘기하는 걸 어떤 순간부터 열심히 봤거든. 아,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인데 여자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박정희네요. 박정희는 모든 문제가 다 있지. 그렇죠. 모든 문제가 모든 다 있죠. 나쁜 사람도 문제가, 막 죽이고. 예. 모든 나쁜 문제가 다 있는데. 어쨌든. 똑똑한 예. 사람은 맞대니까. 예. 나 김대중한테 열광한 이유도 예. 그거 잠깐 얘기할게요. 예. 김대중한테 관심 1도 없었어. 예. 과거에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은요.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다 저 예. 아래로 봤어. 계량주의자들이죠. 우리는 형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르주아, 뿌띠부르주아들 싫다고 그랬거든. 아 그런데 제일 가깝게 지내던 사람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 수석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로 정치부에 배속이 돼갖고 김대중 가택 연금 당했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테이프 녹음을 한 거야. 근데 그 테이프가 5시간, 6시간 하는 테이프인데 그 형이 바쁘니까 나더러 그 테이프 녹음을 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도 주저앉아갖고 대여섯 시간짜리 김대중 혼자 떠든 녹음을 풀고 앉았으니. 요즘에는 그냥 그거
앱에다 집어넣으면 다 풀어주는데. 그때는 다 아날로그 테이프를 한 글자 한 글자 받았었다니까. 맞습니다. 그 짓을 하고 앉았는데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전라도 사투리로 내가요, 교육은 정말 괴로워요. 좋은 정책이 없어서 하면서. 교육 문제, 남북 문제, 뭐 시대, 냉전이 뭐고, 미국 관계가 어떻게 풀려야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쫙 한 대여섯 시간 혼자 떠들어. 프로에 치는데, 나 그거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야, 그래서 이렇게 추종자가 많구나. 김대중 근처만 가도 다들 탄압당하는데, 저렇게 목숨 걸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존경을 했고, 그 사람이 그 김대중 위에 곤경에처 뇌물, 노태우한테 뭐 20몇 억 받아먹고, 곤경처하고, 뭐 아들 문제, 별일 다 있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나는. 네. 그 지지와 존경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서, 우리 마누라 국민회의 만들 때 막 팔 비틀어 끌고 가서 뭐 좀 기부도 하고, 그 내 옆에 최희준이라고 가수가 앉아서 뭐 나는 그때 정치할 생각은 없었고 도움이 되려고 해서 하여튼 그런 이력이 있었던데 똑똑한 사람에 대한 열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똑똑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성장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같았어. 맞아요. 아 지금 김영환 얘기하다가 또 근데 김영환이 그 사람을 디스를 해. 거의 죽이라고 말도 안 그러는데. 되는 그런 일. 아. 마타도어로. 저는 그 정치적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친구가 됐을 때 그 얘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해요. 해요. 싸워요. 네. 요새 제일 잘 지내는 게 이제 황교익 얘기거든. 황교익하고도 제일 친하다고 그러면서 만나면 싸워. 안 싸우는 일이 없어. 근데 부산도 같이 다니고 네. 친해. 아, 김현 선배는 못 싸우겠는 거야. 너무 능구랭이어서. 그 이재명에 대해서 나더러 이제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예. 예? 그러면서 같이 이제 뭐 좀 입장을 같이 할 수 없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그럴 수 없지만 그거보다도 아, 저 양반은 왜 저럴까?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런다고 나는 생각을 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신념이나 이념이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 서야 국회의원도 더 할 수 있고 지사는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사를 생각한 이유가 밝혀졌어요. 충북 괴산에 땅을 사면서 27배로 재산이 늘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이제 그런 사이즈는 아니야. 그런 사이 그거보다 더 커요? 더 많이 먹을 사이즈? 뭐 기업도 하고 그래. 뭐 이 치아와 관련된 그 예. 무슨 제품 만들어서도 팔고 예. 하여튼 뭐 제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 변절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현실과 논리가 있어. 그러면 그 현실에 맞춰 논리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진보 진영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그 민주당으로 설명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논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논리가 만들어져 저절로. 저절로. 저절로 만들어져.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그게 확신과 신념으로 돌변하면서 아, 예. 더 강경해져.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봅니다, 지금. 매우 많지. 아주 많지. 김대중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그랬지. 한화갑이, 김경재, 뭐. 예. 그런 분들 말고, 지금 젊은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난데없이 법인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갖다가 막 빼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김성수, 김갑순 같은 작은 사람들은 그런 이권의 맛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래요? 우리는 무슨 국회의원을 하거나 장관을 하거나 기관장을 하거나 해서 그게 주는 달콤한 맛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 난 기관장 할 기회가 있었어! 옛날에. 예. 웃기는 얘기지만.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저 신념을 꺾느냐 하는데 이 한국의 모순인데 자리 하나 차지하면 그 받는 대접이 네. 놀라운가 봐. 그런가 봐요. 저도 기관의 본부장을 한번 했었는데 그 기관의 대표랑 싸우다가 나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 번 맨날 이런 짓이 이런 정치의 지읒도 근처에 있지 않은 어떤 친구가 내 친구가 딱 하루 만에 국회의원이 됐어. 그리고 여러 선을 했어. 유명한 네. 사람이야. 네. 근데 걔 얘기를 못하겠지? 걔 얘기를 못하겠지? 아니, 걔한테 모욕이 되잖아. 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지읒도 관심 없는데 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루 만에 사람이 바뀌어서 네. 국회의원이 됐어. 됐어. 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물론 비례지. 네. 되게 유명한, 아, 좀 더 말하면 안 돼. 하여튼 근데. 그 후에 재선하고 뭐 몇 선을 더 하느라고 너무 열심히야. 예, 예. 아니, 걔한테 물어봐. 예. 아니, 민병도 아니에요. 내 민병도랑 예. 친하다고 그러니까 걘 줄 알아. 걔 예. 아니야. 예. 걔는 정치적인 식견과 방향성과 뭐 확실하지. 아, 민병도 의원님 친노하고 항상 거리를 둬서 그렇지. 예. 야, 식견에 노무현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냐고 맨날 그랬지만 그 뭐 걔 신념이고 걔 아니에요. 진짜 비정치적인 사람이고 연예인 좋아하던 친구인데 그랬더니 국회의원 그 재선할 땐 진짜 물어봤거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더래.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얘기하고 의견을 가질 때하고 전혀 다르게 국회의원이 되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실제로 내가 운영한다는 느낌이 진짜로 오더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지금 재난대응 3단계인데 서울까지 가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를 한번 차 자지해봤던 사람들이 내가 보기 그 미치는 것 같아.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념, 어떤 자기 인생의 방향과 노선도 다 상관없이 그 자리가 훨씬 중요해지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이걸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나도 이해를 못해. 근데 예. 그런 것 같더란 얘기야. 예. 아 참고로 우리 저. 김갑수 선배님은 지금 김영환 지사를 옹호하거나 대신 해명해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옹호할 네. 거리가 있으면 옹호를 하겠는데 옹호할 거리는 없고. 전혀 옹호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한심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다만 왜 저럴까요? 한 2주 전에도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더라고. 지사님 좀 놀러 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아 지난주에? 지지난주. 지지난주면 비 엄청 쏟아지고 난 다음인데 바로. 그러니까. 예. 저렇게 온통 당할 때 김갑수가 매부쇼 나가갖고 좀, 어? 나를 위해서 좀 얘기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매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정치적 발언 기회를 난 이제 박탈당했기 때문에 연예인 얘기도 하고 사는데 요는 사람의 다양성을 나는 무한히 이제 바라보는데 왜 그럴까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차라리 장관 한번 하고 국회의원 3선도 했고 사회적 명망이 있으면 그 다음엔 치과병원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혜택 받으면서 조용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네. 불타는 욕망은 뭘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번 누려버리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김영환 씨가 온사방에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저러는 거에 이유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지사라든지 그 자리로서 누리는 거에 대한 그걸 도저히 버릴 수가 없구나. 이거는 더 심해요. 하필이면 괴산댐을 갔다가 사람 죽어가는 오송 지하차도보다 괴산댐을 갔다 보러 갔던 이유가 사람들이 다 의심을 했거든요. 거기 네 땅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 그날. 그러니까 방문하고 그 다음 날이죠. 방문하고 그 다음 날에 그 땅 붕괴 정비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나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데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그걸 발주했다고 담당 계약직 공무원을 직위해제해요. 이게 김영환의 한 짓입니다. 공교로운 일인지 악랄한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너무 악랄하지 않아요? 겹쳐서 이제 거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럴까? 아니, 그 사람들이 빠져 죽는다는데, 내 땅! 그러면서 제일 먼저 거기에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 죽고 있는데, 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서울에 가가지고 만나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든 만나가지고 날 갖다 자르지 않게 로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서울 만찬 가고 그리고 지금 담당 계약직 공무원을 자르는 거야. 누가 시켰겠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괴산 땅 정비 공사를 갖다 누가 발주했겠냐고요. 수재로 다들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런데 그 공무원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비겁하게 짝이 없고 운동권으로 그렇게 전설이었던 김영환은 프락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프락치 그런 거 아니고 그때그때 네. 그때 진정이 있는데 네. 저 놀라운 인식의 변화.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하겠다. 이제 이런 선언인데. 게다가 제천 산불 중에는 폭탄주를 20잔을 마셨대요. 근데 나는 술 마시지 않았다. 술잔 잔만 채워놨다.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다 또 사과했죠. 학생 서울에서 그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그 충청도가 만든 기숙사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2,700원짜리 카레에 비벼서 밥 먹고 있을 때 자기는 28,000원짜리
갈비찜 식사를 갖다 거기서 해요. 바로. 아니 그 갈비찜 그것도 제일 놀라운 게 이 양반이 어려운 삶이란 걸 알거든. 그럼요. 제적당해 갖고 예, 예. 노동 현장 떠돌아다닐 때 자격증 막 따면서 맞습니다. 냉동 무슨 뭐 용접 뭐 별거 다 하고 고생한 사람이거든. 네 예, 맞습니다. 그 우리 흔히 현장 간다 그러잖아. 예. 그럼 현장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죽도록 고생을 해요. 예. 그 연대 신학과 그 다니던 내 가까운 놈이 그 80년대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도 있는 놈이 있어. 예. 지금도 있어. 그게 못 나와. 거기에 노동자랑 결혼해서. 아, 저 인식의 변화를 뭐 너무 거듭 얘기를 하는데 그 저렇게 인식의 변화가 와서 자리를 가지면 누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럼 누리는 게 많아서 자리에 집착하는 게 국힘 사람들 뿐이겠느냐. 그 민주당에서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 자리라는 게 한국 사회는 너무 대단한 게 돼버렸다. 가령 뭐 외국에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외국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명망 있는 기자가 되는 게 기자로서 인생을 끝내는 게 나을까? 불쑥 발탁돼서 국회의원을 하는 게 나을까? 검사를 갖고 검사를 쭉 하다가 은퇴하는 게 나을까? 중간에 불쑥 발탁돼서 국회의원을 하는 게 나을까? 기업을 하다가 무슨 교수를 하다가 무슨 뭐 또 뭐 그런 직업을 하다가 정치 권력에 발탁이 돼서 한 자리 하면 누구라도 가는 이 풍토. 그러니까 자리를 가지면 너무 그 사람을 대접하고 대단하게 만든 이 총체적인 문제부터 풀어내. 이걸 헤쳐내야 되는 거 아닌가. 거의 왕이 되잖아. 예, 지금 충청도, 충청북도의 왕이죠, 사실. 지역의 군수만 돼도 왕이고, 도지사도 왕이고, 예. 뭐 말할 것도 없어. 기관장이 되면 그 기관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고작 양평 군수가 주민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주민 소환자 같은 거 진짜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왕이 왜 되겠어? 왕 대접을 해주니까 왕이지. 주민 소환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민 소환제를 언제든 자를 수 있게 만들면은 그러면 왕이 안 되는 거죠. 왕처럼 모시고 굴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렇죠. 이거는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니 이게 100번 1000번이라도 하던 얘기를 또 하겠는데 한국이 시민혁명이 없는 근대 국가라고. 예. 시민혁명이 뭐야? 계급적 질서하에 내가 하인이었던 사람이 대등해지는 체험을 하는 혁명이 있었어요. 모든 근대 국가가 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현재도요. 내가 회사에서 과장이면 부장에게 하인이야. 그렇죠. 부장은 이 국장이나 이사에게 하인이야. 이게 안 깨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깨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면 높은 사람에게 하인적 태도, 하인적 심리, 노비적 태도가 당연해. 거듭 얘기하잖아. 학교에 1년도 들어갔다고 그게 왜 윗사람이 되냐 이거야. 1년 늦게 들어간 사람한테. 네. 선배 후, 선빠이 후바이가 다 일본 제국주의 문화인데 한 번도 우리 깨지 않았다고. 사람은 위아래가 있고 그 위아래를 잘 섬겨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 오래된 잘못된 관념. 네. 지금 국회의원 한 번 하고 기관장 한 번 하고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구청장 한 사람들이 왜 죽어라고 목매느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밑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이란 말부터 모순이지만 섬기고 왕처럼 떠받드는 문화 속에서 그 미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중이 한번 크게 의식의 혁명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 고유 모순이 안 사라질 것 같아. 네, 의식의 혁명적 과정 어떻게 만들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19, 5.18 촛불혁명 이게 그 네. 의식 변천의 혁명적 과정인데 미치지 못한 거죠. 네. 못 미친 거지. 저는 이런 것들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김영환과 이범석은 오송 참사의 감찰에서 책임 라인에서 빠졌습니다. 그 만찬 갔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뒤에 하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만찬을 갖다 갔기 때문에 이 감찰에서 빠진 거 아닐까요? 그 만찬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유승민 씨가 저 얘기를 했네. 유승민 씨도 이제 인생에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남으니까
국힘 내에서 맞서는 걸로 입지를 통해서 아마 차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말 맞는 소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의식의 혁명이 그런 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인간들을 참수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야 저런 짓 하다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인간에게 위아래는 없다는 게 이제 명료하게 한번 밝혀져야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야죠. 위아래는 없다. 예. 직위는 있어. 직위는 예. 있어. 신분도 있고. 근데 위아래는 없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전부 무슨 임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윗사람 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